합비용입니다. 3,000km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오일은 오일 교환 기준은 어떻게 타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RPM을 많이 안 쓰고 살살 타, 그러니까 엔진의 부하를 별로 안 주신다고 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길게 타실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뭐 라이딩을 뭐 이제 와인딩으로 좀 시계 가시는가요? 호튤 7100이면 딸기 주스 색깔, 딸기잼 색깔이죠. 7100이면. 보통, 근데 저는 일단은 모튤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크 M7 그냥 여러 번 달아놓고 있거든요. 주말 1100km 기준으로 얼마나 타시는지는 모르겠, 그러니까 어떻게 타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RPM을 막 진짜 뭐 엔진을 다 갈아 먹어버리겠다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타시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3000, 4000 정도는 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주말에만 타신다 그러면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데일리로 쓰고 특히나 이제 시내 주행 가다서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면은 그 한 3000km 정도면 적당하게 타시는 거라 생각해요. 아, 이게 프론트 서스펜션 나사 돌려서 조정하는 게 한쪽이 압축이고 한쪽이 리바운드라고 돼 있는 서스펜션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이 콤프, 아니 그러니까 양쪽이 다 콤프하고 리바운드가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달리는 댐퍼가 있습니다. 모든 오토바이가 한쪽 따로 한쪽 따로는 아니고 요즘에 나오는 오토바이들이 보니까 한쪽은 컴프레션이고 한쪽은 리바운드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따로따로 있는 바이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기종들, 구형 화석 기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그건 없었어요. 위에 조절하고 밑에 이제 캘리퍼 쪽에 또 조절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내 주행할 때는 딱히 그렇게 크게 못 느끼세요. 그 당장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앞브레이크 잡고 체중 실어 가지고 꾹꾹 눌러 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지간한 감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모르거든요. 이거는 서스펜션 세팅을 확인해 보시는 거는 와인딩, 그러니까 이제 와인딩 코너 타러 가셨을 때 그때 확인이 돼요. 근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팅할 때 필요한 그 드라이버 있죠, 주먹 드라이버 같은 거를 그 힙색에다가 하나 넣어 놓고 타고 가서 조절하면서 이렇게 타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추천할 만한 스포츠 타이어는 제일 무난한 거는 아무래도 로쏘 코루사나 슈퍼 코루사급 타이어? 네. 타이어는 로쏘 코루사나 슈퍼 코루사급인데 저는 로쏘 코루사를, 저는 코너를 주로 많이 좀 선호를 하는 편이라서 로쏘 코르사를 꽂고 타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감을 느껴서 슈퍼 코르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퍼 코르사 아니면은 중고 슬릭 타이어예요. 라이딩에 제일 필요한 연습은 제가 근데 워낙에 주변에 지인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오토바이 코너 타는데 좀 특화가 되어 있다, 그쪽에만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근데 일상생활에서 오토바이 탈 때 코너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바이크 라이딩이 제일 필요한 연습은 뭐 슬라럼 연습이라든가, 뭐 슬라럼 연습을 가기가 어렵다면은 근처에 이제 선수들이 운영하는 그런 커리큘럼 강좌들 같은데 유료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 참가를 하셔가지고 좀 익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 또한 오토바이 코너를 타기 위해서 슬라럼 연습을 좀 해왔었거든요. 아, 랜슬러님 생존 본능 극복하는 방법. 아, 코너 탈 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좀 많이 위축되고 아니면은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 간 튜닝하고 이 그런 코너를 돌아가는 상황에 좀 많이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자주 노출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심적으로 이제 내가 그런 생존 본능이 발동하지 않도록 조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 커브가 이제 로터리 엔진이 아니고 우리 오토바이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제 로터리 방식의 미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방식이죠. 이게 시동이 안 꺼지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오토바이를 매뉴얼 바이크를 보시면은 클러치를 잡아서 이제 움직이는 습식 다판 클러치가 있고 습식 다판 클러치만 있습니다. 근데 커브는 습식 다판 클러치 다음에 그 스쿠터에 들어가는 원심력 클러치가 있어요. 그래서 습식 다판 클러치, 기어 우리가 그 체인지 레버를 밟았을 때 그 습식 다판 클러치를 릴리즈, 그러니까 클러치를 밟았을 때 놔주고 그걸 밟음과 동시, 그러니까 놓으면 기어가 들어가면서 그게 클러치가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엔진에서 나오는 그 동력이
그 습식 답한 클러치로 전달되기 전에 그 원심 클러치, 스쿠터에 그 들어가는 원심 클러치, 건식 클러치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스로틀 감았을 때 동력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 5월부터 라이딩 스쿨 신청해놨는데. 굳이 바이크를 라이딩 스쿨을 신청하고 타시기보다는 타시면서 라이딩 스쿨도 같이 병행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물론 라이딩 근데 이게 내가 타는 거랑 라이딩 스쿨에서 타는 거랑 조금 차이가 많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라이딩 스쿨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내가 편하게 타던 방식을 못하게 하고 내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방식들을 가르쳐 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올바른 자세 그리고 뭐 하체 힘을 딱 주고 하체를 빼야 된다. 뭐 오토바이 탈때 누가 솔직히 온몸 필요한 부분에 힘을 딱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탔을 때 그냥 편하게 힘 빼고 쭉 이렇게 타는 게 편하지. 근데 그런 식으로 타시다가 라이딩 스쿨에 가시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내가 타고 싶어하는 방식대로 못 하게 하거든요. 근데 라이딩 스쿨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타는 거를 또 실생활에서 적용시킬 수 있으셔야지 안전하고 즐겁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브레이크 연습 필수죠. 브레이크는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오프, 잡았다 놨다 이것만 보통 많이 하시는데 브레이크도 세심한 힘 조절, 컨트롤이 꽤 필요합니다. 코너에서라든가 이럴 때 하중을 얼마만큼 실어주느냐, 마느냐,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도 이게 무조건 강하게 잡으면 락이 걸리거나 쓰러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힘을 적당히 조정하면은 그 한계점을 알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꽉 잡았을 때 날씨가 좋고 따뜻한 날은 이만큼 잡았을 때 타이어가 끽끽하면서 미끄러지진 않지만 미끄러지기 딱 직전 상태가 요 정도다. 근데 날씨가 안 좋을 때 브레이크를 똑같이 잡으면 미끄러지거든요. 브레이크는 그 시기나 환경 그런 조건에 따라서 브레이크 잡는 강도라든가 요런 컨트롤 하시는 스킬을 익히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매번 한 시즌, 겨울 지나고 나서 다시 한 시즌이 시작되면은 그 감이 다 리셋돼서 다시 3월달부터 다시 브레이크 감이나 이런 오토바이 감을 익혀야 되는 게좀 문제죠. 혼다 할아버지가, 그렇죠. 그 커브 계열은 혼다 할아버지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원돌기 같은 거할 때는 그렇게 좋은 타이어를 쓰진 않아요. 사실 고부하를 걸면서 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은 이제 새 타이어 쓰기 아까우니까 트랙에서 탔던 중고 타이어들, 뭐 하이그립 중고 타이어들이나 뭐 이런 걸 쓰긴 쓰는데, 제 경험상 타이어를 그렇게 크게 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속에서 어차피 그 저속 슬라럼용 원돌기 연습할 때는 오토바이 내던질 거 생각하고 타야 되거든요. 이게 저 슬라럼 탈때 쓰는 거의 연습용 슈트인데, 이 슈트 입고 오토바이 내던지는 연습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타이어는 제 기억이 맞다면 타이어는 그렇게 좋은 타이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스트리트급 써도 충분하게 그 슬라럼 연습을 하실 만큼은 성능이 나왔었어요. ABS하고 TCS가 있으면은 그게 아주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오토바이 선택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네, 이런 연습을 안 하고 타시면 좀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TCS, ABS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충분한 예열이나 타이어가 충분한 성능까지 올랐을 예열되기 전까지 오르지가 않더라도 내가 혹시나 급가속하든지 실수를 했을 때 만회를 시켜주거든요. TCS, ABS를 쓰면. 근데 그게 없으면은 뭐좀 위험하죠. 특히 코너에서 이 스로틀 감는 연습이라기보단 스로틀 컨트롤이 미숙하시면은 코너에서 날아가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TCS가 없으면요. 근데 TCS 있는 것만 타시면은 또 그런 없는 오토바이나 좀더 하드코어한 주행 하시기는 좀 어렵겠죠. S750, 고급류만 먹여야 되나요? 고급류,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7,000-8,000rpm 정도 때 사용하신다면은 딱히 고급류 안 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고급류를 확실하게 넣어서 차이가 나는 게 10,000rpm 넘어서 한 12,000, 14,000 이 영역대에서 엔진 반응이 조금 달라지기는 달라지더라고요. 네, 고급류가 무조건 좋은 건 맞습니다. 무조건 좋기는 한데 이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좀 나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한 10,000rpm 미만에서는 고급류나 일반류나 큰 차이를 제가 느끼지는 못했어요. 네이키드 엔진 1000cc인데 이게 어떻게 타시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막 고회전을 방방 돌리시면서 타시고 시내 주행을 자주 하시거나 이렇다면은 뭐 100% 합성유건 뭐건 간에 5-6개월 주기는 가능하면 짧게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좀 낭비라고 생각되시더라도 엔진 데미지 들어가서 나중에 데미지가 누적돼서 다시 재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코너 진입전 딥브레이크. 사실 그냥 말씀드리면 코너 진입전에 딥브레이크 이런 거는 저는 잘은 안 써요. 지금은 앞브레이크만 주로 씁니다. 뒤에를 좀 주저앉추거나 그러니까 뒤에 자세를 잡으려고 주저앉출 때 리어를 조금 거동을 컨트롤할 때 딥브레이크를 주로 사용하고 거의 평상시에는 거의 앞브레이크만 사용해서 들어갑니다. 네, 마술합시다님. 네, 그 바이크 탈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두려움? 무서움? 네, 항상 저는 오토바이 타고 나갈 때 항상 무섭고 두렵거든요. 근데 막상 타고 나서 오토바이 예열이 되고 제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어느 정도 타더라도 괜찮음을 느꼈을 때 그때부터는 조금 안심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좀 즐겁게 타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저도 위축돼 있고 막 쫄아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려워요. 저는 여전히. 네, 엔조비님. 125cc 매뉴얼로 한티제 내림, 다운힐 폭격기요. 이거는 앞브레이크를 잡으셔야 돼요. 노면이 안 좋거나, 노면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노면이 안 초행길이나 노면 상황을, 앞에 노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면 서행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부득이 갑자기 안 좋은 노면을 만나셨을 때는 노면 상황을 봐가면서 앞브레이크를 잡아보시는데 앞브레이크를 잡을 상황이 안 된다면은 딥브레이크나 엔진브레이크를 쓰셔가지고 감속을 해야 되는데 이미 브레이크를 써야 될 상황이 노면이 안 좋다 그러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 쉽고 보통은 저도 이렇거든요. 빕니다. 제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좀 성의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급하게 잡아야 되는 거는 브레이크 노면 상황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으셔야 돼요. 앞뒤 브레이크 같이 잡아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 제동거리가 줄어드니까 빠른 단시간에 속도를 줄여가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감속적인 측면에서는 브레이크는 근데 감속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그런 움직임을 제어하는데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다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재적소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뒤를 조금 더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딥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뒤를 좀 낮춰줘야 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토바이가 앞에 쇼바하고 뒤에 쇼바하고 코너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저거 눌러주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트레일 브레이킹이라고 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오토바이를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 이야기니까 그건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피로님 말씀도 맞아요. 진입할 때 브레이크 안 잡고 스로틀 컨트롤러도 충분합니다. 네. 뭐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한 운문댐 기준으로는 뭐 살살 타신다고 하면은 3단 기어 3단으로 해서 스로틀 온오프만으로도 충분히 브레이크 한 번도 안 잡고 다 나가죠. 아, BMW 그런가요?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뭐 오토바이가 브레이크가 좀 파이다 어쩌다 이런 거는 사실 그 오토바이 브레이크는 사실은 뭐 브렘보가 좋다 하지만 요새 어지간한 오토바이들은 순정 캘리퍼가 브렘보 OEM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브레이크에 중요한 건 사실은 저는 패드라고 보거든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어지간한 오토바이들은 브레이크 담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런 제동 거리라던가 브레이크 잡히는 그런 제동력 차이는 패드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오토바이들은 사실은 패드만 조금 좋은 거, 상급 패드를 그 메탈 계열 패드 꼽아주시면 거의 칼브레이크 됩니다. 저는 그래서 브레이크가 뭐 스즈키가 브레이크가 좀뭐 쓰레기고 저거 하지만 뭐 물론 맞지만은 패드만 바꿔 제가 뭐 패드나 이런 것만 바꿔줘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거든요. 브렘보 달려 있어도 OEM이라서 OEM도 등급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패드를 상위급 패드로 바꿔 보시고 그래도 이제 브레이크가 마음에 안 든다면은 뭐 그렇다고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랙데이에서도 그렇고 막 스즈키가 구형차들 일부 차종 제외하고는 브레이크가 그렇게 굉장히 쓰레기라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네, 난장군님.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브레이크를 잡을 손가락에 이 손가락 아구 넣는 힘과 컨트롤하는 능력이겠죠. 닌자 650 타이어 추천. 어떤 성향으로 주행하시느냐에 따라서 타이어 추천을 해드리기가 좀 그런데 근데 아무래도 마일리지 위주의 타이어들은 아무래도 접지력 그립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퍼포먼스 위주라든지 접지력 그립 쪽으로는 그뭐 로쏘 코르사 일단 코르사급 타이어 아니면은 머첼러 M7, M9RR 뭐요 정도급 타이어가 제일 무난하다고 봅니다. 네, 브레이크에 중요한 거는 타이어죠, 맞죠?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충분히 버텨줄 만한 타이어가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성향이 투어 위주냐, 뭐 이런 쪽의 성향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가격과 가성비를 반드시 이제 선택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가격과 성능을 다 잡을 수는 없죠. 성능이 좋은 만큼 마일리지도 짧고 타이어 가격도 비교적 비싸고. 보자. 라이딩 진 같은 청바지. 라이딩 진 정말 좋아요. 간편하고 좋아요. 라이딩 진을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코민의 라이딩 진이 정품이 뭐 좋기는 하겠지만 글쎄요. 저는 뭐 코민의 정품보다도 그냥 쉽게 어차피 라이딩 기어라는 게 한번 자빠지고 끌치면은 그게 이제 다시 못 쓰거든요. 일회용입니다, 사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비싼 제품을 그렇게 해가지고 버리긴 아까우니까 비교적 저렴한 알리산 그 짝퉁 코비네 요런 것들 그 라이딩 진 구매해가지고 그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신차급 이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적당하게 감가가 진행돼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제품들이 사실은 잘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파츠 몇 개를 붙여놓고 신차 출고가는 크게 물론 처음에 취등록세가 붙지 않는다는 뭐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글쎄요 굳이 그렇게 큰 금액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신차급 차량들이 물론 뭐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에 맞게끔 이제 손을 대서 타다 보니까 뭐풀 시스템이라든가 뭐 라이텍 가드 뭐 요런 그 절삭 파츠들 막 붙어 있고 이런 것들 있으면 좋긴 한데 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에 절삭 파츠하고 이런 거 붙여 가지고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중고보다는 저는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이런 거 있잖아. 처음에 내가 딱 내가 처음인 거. 박스 탁 뜯어 가지고 탁 예열하고 첫 주유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깊고 더막 애지중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네 누군가는 길들이기가 정말 막 뭐라 그래야 되나 그좀 살이 생긴다 하고 이렇게는 하겠지만 내새 저는 솔직히 새 오토바이를 제 걸로 까본 적은 없기 때문에 느낌이 정말 새로울 것 같아요. 차나 오토바이나 저는 중고만 타고 있고 심지어 오토바이는 다 떨어졌는 것 부속차 꾸며야 될거 가져와 가지고 진짜 직접 꾸며 가지고 타고 이러거든요.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내 오토바이 고장 났을 때 내가 직접 뜯어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고장 진단 같은 게 확실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구글을 엄청 해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구형 스즈키 차들 같은 경우에 딜러 모드가 있다 보니까 그 탠덤 시트 자리에 딜러 모드 이제 스위치 잭이 있거든요. 그거 강제로 쇼트 시켜가지고 계기판에 뜨는 에러 코드 보면서 진단을 유출을 해서 구글 찾아가지고 진단을 해서 수리를 합니다. 근데 한 방에는 안 돼요. 보통 수리하는 게 제일 많이 걸린 건한 6개월, 그리고 상태가 완화만 됐지 완벽하게 수리를 못해서 그냥 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여전히 그냥 무시하고 타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안 보여. 화석 바이크들은 확실하게 뭔가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돈질을 하면은 이게 뭐 무조건 해결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심지어 돈질을 해봐도 돈을 막 때려박으면 때려박을수록 늘어나는 거는 한숨밖에 없습니다. 네, 코너 돌때 시선 처리 중요하죠. 네. 시선 반대편 차선에 잘못 꼽히면은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쉬우니까요. 변속은 뭐 리터급 모터사이클이니까 대략 무리 없는 선에서 변속을 하신다면은 한 4,000, 5,000rpm대에서 변속하시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네, 뭐 6,000 미만으로 변속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변속을 일단은 보자. 한 3단 정도까지는 6,000 미만에서도 괜찮은데, 4단부터는 6,000rpm이면 조금 좀 버겁거나 조금 차가 둔하게 가속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 전에 예열을 뭐꼭 출발 전에 예열 꼭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오토바이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2년, 3년 안에 이제 바꾸실 거라면은 굳이 예열할 필요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뒤에 그 예열을 안 하고 막 타신 오토바이를 중고로 살 사람들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뭐 흔히 폭탄 매물이 되는 거죠. 살살살살 타는 거라면 예열 안 하셔도 괜찮지만, 시동 걸자마자 바로 뭐 7,000, 8,000rpm 뭐 바로 이제 빵빵 터트리면서 이렇게 출발하면서 타시는 거라면은 예열을 무조건 해주셔야 되겠죠. 특히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열이 오르기 전에는 급가속, 급감속하면은 타이어 슬립 납니다. 타이어 열 오를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살살 탈 수밖에 없어요. 네. 핸들 댐퍼 장착은 선택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게 근데 그 오토바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제 오토바이 두 대, 그러니까 R1000하고 TL1000하고 둘다 핸들 댐퍼 없습니다. 핸들 댐퍼가 필요한 경우가 이제 급가속할 때나 이럴 때 와블 현상 있죠. 핸들 바라라 털리는 거. 와블 현상 때문에 핸들 댐퍼를 주로 많이 장착하는데, 그 핸들을 잡고 있는 팔을 잘 고정을 잘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필요는 그렇게 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도에서. 근데 아무래도 있으면 좋지만 핸들 댐퍼가 있음으로써 단점이 있습니다. 핸들링이 굉장히, 특히 시내에서 그 자동차 사이에 비집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유턴 돌릴 때, 주차할 때 이럴 때좀 많이 불편합니다. 핸들 저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요. 엔진 오일 1000km에 한번 갈았는데 다음 교환 주기는 이라면은 오토바이를, 그 어떤 오토바이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오일을 주입해서 타시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일반적인 그냥 광류 싼 오일이라면은 500에서 1000km 정도 때가 적당할 것 같고요. 시내 주행이 잦다고 하면은 뭐 그냥 그 주말 출퇴근용 마실용, 아니 주말 출퇴근이 아니지, 주말 레저용이나 마실용으로 뭐 가끔씩 타시는 거라면은 뭐 그렇게 오일 교환 주기를 짧게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 뭐 적당한 건한 1,500, 2,000 정도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케일레오님, 네. 엔진 예열은 대략 몇도 이상이어야 하나요? 보통은 최소한 냉각수 온도가 60도. 네, 그렇죠. 김일로님, 네, 맞습니다. 60도 정도 때가 이제 운행하기 딱 적당한 예열 온도라고 생각하고, 그 60도에서 천천히 타시다가 신호대기를 뭐 한두 개 정도 하시다 보면은 정상 온도로 오르죠. 60도까지 올랐다고 해서 막 RPM을 막 10,000rpm, 12,000rpm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되고, 60도일 때는 대략 한 5,000, 6,000rpm 정도 때까지 그 가능하면은 60도 정도라도 살살 타시는 게 좋습니다. 네.